뻐꾸기 뻐꾸기 둥지 비상 응답바람. 누군가 헤아린다. 진행하시죠. 북한 측의 권력 이동이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님. 빨리 대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김정은 체제가 아직 불안하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김여정이 권한의 일부를 넘겨받아 사실상 2인자로 위임 통치에 나섰다고 국정원이 밝혔습니다. 북한 가스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사상자가 수십 명가량 발생한 걸로 알려졌는데, 김한솔의 도피 과정에 미국 CIA가 개입해 김한솔을 데려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